센토사 자전거 라이딩 시작합니다. 해변을 따라서 쭉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제 라이딩을 많이 해서 익숙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샤워 시설도 있다. 해변으로 갑니다. 말이 있네. 트랙이네요. 여기도 뛰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비키니바. 원스. 자전거 경기가 나왔네요. 팔라완 지나갑니다. 길거리 음식도 있고 팔라완 해변. 좀 더 번잡하네요. 멋진 리조트. 해변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와서 쉬네요. 저는 탄정비치로 가보려고 해요. 버스 안 타길 잘했습니다. 자유로워 자전거. 삶은 해변이다. 무슨 논리지? 해변도로 끼고 자전거 너무 좋아. 멋지다. 오, 탄정비치 도착했어요. 금방 하네. 섬이 작으니까 사유지라 못 들어가네요. 이제 호텔 구역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케플라 호텔 할 수만 있다면 거기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단정비치 자전거 속도도 나오게. 여기서부터는 못 갔네요. 옆도로로 왔습니다. 차를 막아놓으니까 더 좋다. 7시 이후 수영 안 돼요. 저 끝에 배가 있는 게 적응이 안 돼. 느낌은 센토사는 센토사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는 못 가요. 생일 축하해. 그럽니다. 이쪽은 호텔이나 리조트로 나오는데 저는 비치로 갑니다. 아까 못 본 팔라완 좀 더 또 봐야 되겠어요. 사진으로 일단 조형물이 저기 있네. 밀릴 땐 좋은데 요 QR코드 찾기가 힘들어요. 파킹했습니다. 40분 타고 1,500원. 7km 탔습니다.